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웅입니다. 머리 반으로 나눠서 나눠줄게요. 나눠서 왼쪽 머리부터 머리끈 사이에 살짝 접는 것처럼 살짝 접어서 머리 그대로 잡아서 반만 빼줄게요. 밑에 머리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밑에 머리 잡은 상태에서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머리 딸려오지 않도록 머리 누른 상태에서 머리끈 당겨서 머리끈 사이에 반만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하나로 모아줄게요. 그대로 왼쪽부터 돌려줄게요. 층진머리라면 비틀면서 돌려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느슨하지 않게 당겨서 고정해줬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나로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실핀으로 고정해주셔도 돼요. 첫 번째 머리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여기 정수리 중심으로 V자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V자 느슨하게 만들어주세요. 머리 느슨하게 잡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짱짱하게 묶은 상태에서 머리끈만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 내려서 어쨌든 느슨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머리끈 위치 체크하고 머리 하나를 모아서 그대로 비틀어 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최대한 비틀어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머리끈 위에서 머리 위에서 잡아서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끝머리 처리하기 쉽게 안쪽으로 대충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만 이렇게 돌려줄게요. 살짝 잡아서 비틀면서 돌려줄게요. 돌려주면서 남은 머리까지 안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깔끔하게 모양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핀이나 실핀 준비해서 가운데 부분에 고정해 주시면 돼요. 개수 상관없이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유핀 사용해서 고정해 줬어요. 이렇게 고정해서 마무리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